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말하기가 싫네요. 기자님요. 소풍 온 것 같고. 왜 울컥하십니까? 아니 울컥하는 게 아니었어요. 울지 마세요 이제. 아니 너무 더럽게 사시잖아 기자님요. 진짜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사과 꼭대기에 앉아 있다니까. 맞아. 와. 감사합니다. 이장님 지금 네. 이거 고향이십니까? 저는 고향이 그 포항에서 조금 떨어진 흥해라고. 흥해 알죠? 예, 예. 예. 거기가 고향입니다. 둘 다 초등학교 동창이고. 예? 초등학교 동창이고. 흥해요. 예. 흥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예? 중학교까지. 우리가 중학교까지. 남녀공학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같이 다녔고. 친구였다가. 예. 네. 그러면 흥해에서 그러면 계속 그러면 이장님 계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이후는 거의 포항 지역에서 거의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뭐 그렇게 계속 우리 아줌마하고는 네. 왜 결혼을? 아, 그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이장님이 말을 잘 못해요. 그 저희가 만나게 된 거는 예전에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있다가 예. 저는 이제 20대 이후에 사실은 서울이나 이쪽에 다른 일 뭐 나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편찮으셔갖고 집에 오게 됐고 예. 그 와중에 우리가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쯤에 이제 정말 우연하게 버스에서 얼굴을 다시 봤어요. 예. 근데 굉장히 반갑고 하니까 이제 친구처럼 이제 가깝게 하는데 그 사이에 그 조금 그 개인적으로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한번 말아먹고 예. 아,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위로도 해주고 친하게 지낸 거죠. 그러면은 버스에서 처음 봤을 때 누가 먼저 봤는데요? 서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다가 쳐다보고 이렇게 된 거죠. 이장님요. 근데 네. 친구로 지내다 계속 친구로 지내지 어제 결혼하셨겠습니까? 그때 이제 좀 제가 저도 이제 좀 사업에 실패를 하고 네. 이 사람도 이제 그때 이제 좀 고생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둘이가 이제 좀 서로 많이 기대면서 친구처럼 이제 막 뭐 얘기하고 이랬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게 정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래서 이제 좀 같이 그 살면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겠나. 그래서 이제 이겨내보자 그래서 이제 합치게 된 거예요. 뭐 혼자보다 둘이 하는 게 안 낫겠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흔쾌히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 결혼하지 말자 그랬어요. 결혼 안 된다.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오히려 이제 독이 될 것 같아서 상대편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혼자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뭐 집요하게. 같이 하면서 뭐 이겨내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우리 이장님이 책임감을 고마 그리 기쁘네요. 네, 좀 고마 안쓰럽고 네, 그런 게 크죠. 그럼 이장 이 마을에 들어오신 지가 몇 년이야? 원래 이제 7년째죠. 7년째 네. 들어오셔가지고 네. 사과 농사를. 그럼 이장님요, 이 동네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째 동네 분들한테 그런 인심을 얻었어요? 전혀. 이장님까지 되시고 성격이 참 유하고 좋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항상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장님이 동네 일을 많이 어른들 일을 많이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네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장 이 동네를 맡으셨네요. 네. 그럼 이장님 맡으신 지는 얼마 됩니까? 이제 아직 이장 임명장에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4개월째입니다. 4개월째입니다. 째입니다. 4개월. 네. 그 결국에 이제 우리 아줌마랑 이제 같이 네. 들어오셔서 그 옛날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 중에 지금 사실은 여기 와서 장지질 사람이 많습니다. 장지질 사람?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3개월 이내에 넌 무조건 나올 것이다. 6개월 이내에 나올 것이다. 절대로 거기 가서 못 산다. 못 산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사실은 만족합니다. 아 친구들이 이거 가면은 네, 네, 못 살 거라고 네. 내 손에 장을 지지 네, 그래서 네, 장 지지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몇 년 해야 됩니다. 네. 아, 그 정도로 많이 순서에 됐습니까? 네. 누구들이 나가요. 누구들이 분명히 온다 하면서. 네, 네. 근데 친구들이, 두 분 친구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네, 그치. 아, 그럼 이장님은 사과 농사 짓고 앞으로 그러면 꿈은 어떤 꿈입니까? 치유센터를 솔직히 저희가 두 우리가 꿈이에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업을 하면서 그 좀 이래 아프신 분들하고 이런 분들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도시에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봤잖아요. 그 스트레스와 그 짓눌린 우리 실생활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좀 여기 오면 정말 편안하게 그 사람 그분들이 오셔서 아 편안하게 쉬었다 가고 또 여유롭게 책도 읽고 뭐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꿈입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찢어야 되는 친구들한테 네. 그 날 잡으러 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거 보고요. 예. 친구들아 잘 있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깥 나들이도 못하고 고생이 많겠구나. 니네들이 예전에 내가 아마 여기서 자리 잡는 걸 굉장히 걱정하고 그게 아마 나를 걱정해서 다들 그랬을 텐데 너무 고맙고 그치만 니네가 그 약속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한 사람씩 와서 이 동네에서 재밌게 뭔가 한 가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나중에 만나자. 아 진짜.